안녕하십니까.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삽목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이트 핑크 셀렉스를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화이트 핑크 셀렉스 삽목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삽수를 채취를 해야 되는데요. 삽수 채취 시기는 구정을 전후해서 채취를 해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약한 15cm 정도씩 잘라서 신문지에 분무기로 물을 뿌린 후 얘를 똘똘 말아서 팩이 있죠, 비닐팩, 지퍼가 있는 그 지퍼가 두 개짜리가 좋습니다. 습기가 유지가 더잘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 지퍼팩에다가 신문지로 싸서 같이 집어 넣은 다음에 지퍼팩을 잠그고, 김치통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쓰시는 김치통에다가 보관을 해서 냉장실에 얼마든지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채취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삽목할 시기는 아니죠. 근데 제가 원하는 시기에 삽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삽목을 할때 주의점은 우선 삽수를 채취해서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굵기를. 이 삽목의 굵기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볼펜자루 두께 정도가 제일 맞습니다. 예. 그리고 발근이 이 아랫부분, 눈 아랫부분에서 이 바닥 밑에서부터 발근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길이를, 삽수의 길이를 15cm 전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한 15cm 정도 되는데요. 15cm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눈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삽목을 하실 때, 비닐 멀칭을 한 후에 삽목을 하실 때, 이 눈을 다 따줍니다. 아랫부분부터, 밝은 부위가 이 아랫부분부터 발근이 됩니다. 이 묻혀있는 이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발근이 되기 때문에 삽수를 길게 하면 나중에 수확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발근이 밑으로 쭉 내려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5cm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이렇게 다 따줍니다. 밑에 거는. 다 따주고 위에 상부에 두개 정도,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나와 있죠. 이두 개를, 두 개만 남기고 밑에 눈은 다 따줍니다. 그래야 묘목이 튼실하게 올라오겠죠. 그 묘목이 여러 개가 올라와서, 눈이 여러 개가 올라오면 이 땅속에 묻혀있는 눈들도 결국에는 발화가 돼서 지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두개 내지 세 개, 저는 두 개를 그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 요두 개를 남기고 다 따버립니다. 그런 후에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시고 꽂는 거죠. 쭉 눌러서 꽂혔는데 그래도 안 꽂히면 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지면에 쭉 누르시면 쑥 들어갑니다. 그래도 안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이 드라이버 있죠. 이 10조 드라이버를 가지고 요 볼펜보다는 약간 가는 게 좋겠죠. 굵기가. 요거로 꽂아서 다시 얘를 집어넣고 꽂으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드라이버를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버를 써서 얘 사이즈가 이 굵기에 비해서 더 굵거나 그렇게 되면은 굵게 파이거나 하면 공극이 생기겠죠. 공극이 생기면 결국에는 그 미생물이 또 발생이 되게 되겠죠. 그럼 뿌리 발근에 장애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공극이 없도록 가능하면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꽂고 그래도 안 되면 지면, 손바닥 면을 이용해서 이 손바닥 면으로 누르는 거죠. 그래서 안 됐을 때는 드라이버.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삽수를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삽수를 꽂을 때는 가능하면 요눈 밑에까지, 지금 눈이 두 개가 있죠. 눈이 두 개가 있는데 이두 번째 아랫부분에 눈 바로 밑에 부분까지 이렇게 약한 10cm 정도를 꽂아줍니다. 그러면 뿌리 밝은 부위는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내려오는 거죠, 밝은이. 그래서 가능하면 삽수가 짧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수확할 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20cm나 더 크게 했을 때이 밑에서 뿌리가 발생이 되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수확할 때나 그 식재할 때나.
그래서 결국에는 단근을 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짧게 이런 식으로 해서 꽂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묘목장에서 여기서 2년에서 한 3년 정도 키웁니다. 그러면 쟤네들이 지금 간격이, 식재한 간격이 약한 20cm에서 30cm 사이로 지금 꽂았는데요. 이거 지금 비닐 멀칭이 80짜리입니다. 80cm, 폭이 80cm짜리인데, 세 줄로 이렇게 쭉 따라오면서 묻었어요. 그러면은 저 밀식을 한 이유는 얘네들이 특성이, 속성수기 때문에 순이 올라와서 옆으로 자빠집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네들끼리 의지를 하고 하늘을 향해서 직관으로, 가능하면 직관으로 올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직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밀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키운 다음에 옮겨 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다시 한번 이걸 꽂아 놓고 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삽목 작업이 끝났습니다. 지금이 4월 말인데요. 시기적으로는 많이 늦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삽수 보관을 잘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가능하면 일찍 하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삽수를 꽂은 게 보시면 눈이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보일 텐데요. 지금 눈이 거의 미미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얘들이 좀 있으면 다 싹이 튑니다. 그래서 이 눈은 이렇게 어긋나게 눈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마주 보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주 보는 거 있는 눈이 훨씬 유리하겠죠. 최대한 깊이 묻을 수 있고, 어긋난 것보다는 마주 난 눈이 더 삽수로는 더 좋습니다. 이렇게 지면에 약한 2, 3cm 정도 올라왔죠. 그래서 눈이 이렇게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얘가 정상적으로 이제 활착이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눈을 다 따줬고요. 그 지면에 묻히는, 땅 속에 묻히는 부분들은 다 눈을 따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이 멀칭한 게 펄럭펄럭거리면서 이 눈을 건드리게 됩니다.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삽으로 흙을 파서 중간중간에 얘가 펄럭이지 않도록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뭐 강목이나 돌멩이를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눈이 다치지 않도록 살짝살짝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지금 180개를 삽목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2년에서 3년 정도 키운 후에, 지난번에 제가 그 영상이 몇 편인지 모르겠는데요. 묘목 식재 요령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그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눈이 두 개지만 두 가닥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2, 3년 후에는 여러 개의 그 줄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줄기를 직립으로 자란 애, 그러니까 직관이죠. 직관으로 자란 애를 하나를 이용해서 뿌리 당근을 하면서 직관으로 세워서 심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순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눈을 미리 제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화이트 핑크 셀렉스 삽목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